뭐가 많이 나와요? 흙이 많이 나와요. 아, 흙이 꽉 차르잖아, 아주 그냥. 청소 안 해보세요, 저기, 씨. 아니, 부석이 아니고, 이게 지금 쩔었어, 이게. 쩔어서. 야, 너 엉덩이를 거기 뛰어야 돼. 쩔어서 이거를 뛰어야 되는데, 브레이크가. 브레이크가 안 움직여. 꼼짝도 안 해. 쩔어서. 아니, 고정시킨 건 아니고? 아니. 이래서 오일 타입이면은 이제 쩌는 일이 없는데 오일로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이거는 그냥 로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꽤 턱이 쩔어가지고 물에 쩔어서 씨. 아 이거 시동도 안 걸려. 뭐라? 뭐야? 앞으로 막 가다니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. 브레이크가 전혀 안 먹네.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졸아가지고 살짝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상태예요. 지금 잡혀있는 상태에서 쩔었기 때문에 이게 클러치를 밟아도 클러치를 밟으면 쫙 밀려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잡힌 것도 아니고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살짝 못 잡히겠습니다. 살짝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닝이 빨리 달고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 지금 이게 완전히 쩔어붙어가지고 짝도 안 해요. 꼼짝도.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지금 오늘 작업은 요 지금 브레이크를 페달이 지금 쩔어서 안 움직이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. 이거를 부드럽게 살랑살랑살랑 혹신하게 해서 브레이크가 잘 잡히도록 한번 작업을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일단 바퀴를 빼고 하는 것이 작업하기는 편해요. 그래서 바퀴를 양쪽을 탈거를 해서 부드럽게 잘 움직이게 한번. 자, 이 꺼지는 거 하나는 잘 꺼지네.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씨. 아, 이건 모델을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. 모델은 그 GT LS LG 트레타 GT45 452DC 굉장히 오래된 트레타입니다. 노타리는 새거.
이게 위에는 그 요 위에 부싱은 붙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요 밑에 바닥 쪽에서 아마 물이 바닥 쪽에서 논노타를 치고 그럴 때 바닥에 물이 묻어서 밑에 쪽이 썰은 것 같아. 여기 보면 여기 아니면 요 부분 여기서 로드가 내려와서 위에서 내려와서 자 이게 내려오죠 위에서. 여기서 이제 한번 동력이 연결이 되는데 뒤로 연결이 되는데 요 부분이 쩔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일단 여기 확인하려면 일단은 요 핀을 빼서 한번 작동시켜 보면 알 것 같아요. 여기는 스파나를 껴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. 여기는 자, 잘 움직이네요. 여기는 그럼 여기는 괜찮은 거고 그러면 이 앞쪽이 유심이라네. 유심이 여기 여기가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요거는 산소를 확 끄실러 가지고 산소를 확 끄실려고 있습니다. 여기 쏙 올라왔네. 벌써요 산소를 달리니까 달구고 있는 도중에 어느새 이렇게 있던 게 지가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불맛을 보니까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. 지가 알아서 겨울로 오네. 뜨거운 맛 보니까 보면 반대쪽에는 굳이 뭐 바퀴 빼고 그럴 필요 없이 똑같은 부위가 이 반대쪽에도 그 이쪽에는 그 요 똑같은 부위에 여기를 뭐 바퀴 굳이 빼지 말고 저쪽에도 아 여기가 쩔었으니까 요 부분을 그냥 산소로 빨갛게 달궈서 한번 떨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굳이 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반대편을 작업을 해보니까 그럼 저쪽에서 이제 산소로 이제 달굴 테니까 여기 지금 페달이 붙은 게 하나 이 내려와 있는 게 저쪽 건데 이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오른쪽을 띈 거고 이 반대편 게 저쪽입니다. 그럼 저쪽에서 산소를 싹 달굴 테니까 여기 올라오나 한번 안 올라오나 카메라는 이쪽에다 설치하고 저 밑에 들어가서 제가 산소질을 싹 해보겠습니다.
자, 왼쪽 거 이제 브레이크 조절을 했는데, 그러면 브레이크 조절을 윤도까지 해놨습니다. 얘는 더 많이 내려가죠. 네, 똑같이 힘을 딱 받았을 때 똑같이 오게끔 지금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지금 눌리면 엇박자 나잖아요. 이 상태로 대비되면은 브레이크를 채우되면은 브레이크 채우고 주행하다 브레이크 확 밟으면 왼쪽으로 확 쏠려요. 그래서 사고 납니다. 그래서 똑같이 힘 들여왔을 때 똑같이 되게 이쪽을 더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. 이렇게. 잠시